개운이라고 할 때 네. 어떤 이런 뭐 증상들이 있나요? 현상이? 저희가 이제 사주를 보잖아요. 그죠? 네. 사주를 보면 이제 초년운, 중년운, 네. 말년운이 있거든요. 네. 초년운, 중년운, 말년운 있을 때는 3년의 운이 와요. 이제 평상시에 없었던 운. 뭐 갑자기 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기인의 도움으로 장사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장사를 한다라든지 안 그러면 우연찮게 젊은 사람들은 뭐 아예 나는 독불장군으로 혼자 살아 이랬는데 연인을 만나 이제 부부가 돼서 결혼까지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운은 좀 본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네. 대운이 들어온다라는 느낌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네. 어떤 분은 꿈으로 소문 주는 경우도 있어요. 네, 네. 꿈을 꾸는데 막 나락이 밭에 한 거 깔렸다라든지 왜 사람들 똥 좋아하잖아요. 똥꿈. 네, 네, 네. 그러고 돼지꿈 좋아하시죠? 네, 네. 이런 부분에 꿈으로 징조를 주시는 분들이 솔직히 있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들 직성이 좀 강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. 부분 부분 보면. 네. 그러면 느낌에 아, 올해는 조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. 이런 느낌의 징조들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조상의 뭐 할머니가 꿈에 우연찮게 보여서 이제 꿈을 꾸면 이제 좋은 분 있잖아요. 꿈을 꿨는데 아버지 꿈을 꾸면 아, 나는 되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. 또 엄마 꿈을 꾸니까 난 정말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고 우연찮게 돈이 들어오더라. 네. 이런 거와 있듯이 네. 그런 꿈으로 징조를 주는 것도 있고요. 네. 그래도 주위의 사람들이 아 뭐를 자꾸 투자해 줄라 하는 사람들 아 가만히 있어도? 네 가만히 있어도 네 뭐 한번 해봐라 내 돈 대줄게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뭉쳐갖고 좋은 사람들이 귀인들이 들어올 때 네. 그럴 때에는 이제 대운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. 이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제 대운이 들어올 때 네. 이걸 좀 확실하게 네.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, 제가 무속인이다 보니 또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만은요. 대운이 들어올 때는 본래 좋은 일 있으면 마가 껴요. 좋은 일 있으면 마가 끼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선생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좋은 일이 있다 해도 안개가 낄 경우가 있어요. 좋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잖아요, 본인들이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해가 되시면 좀 우리 같은 제자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제 운세 보시죠, 왜? 한 해 신수 보시죠. 한 해 신수를 보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요? 그럼 대운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아시기 쉽고요. 또 대운이 올 때 우리 같은 제자의 도움을 받으셔서 좀 열어가시는 길도 괜찮다고 봅니다.